오늘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알파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홈센터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회사를 볼 때 투자 포인트로 이제 건설 자재 쪽이 이 세계 경제 회복세와 인프라 투자 이제 증가 그리고 이제 수급 불안 등이 이제 겹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대선을 이제 전후로 해서 국내 이 토목수주 증가와 그리고 이 주택수주들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또한 이 재개발 사업들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전방산업인 이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이제 따라가는 우리가 이 후방 쪽에 이런 건자재 회사들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부터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 외형 정체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이뤄냈고요. 2021년에 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이 166억, 전년비 대비 151% 증가를 했고 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역시 견조하게 증가하는 안정적인 이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좀 강점으로 이 건설사 기반으로 이 건축자재들을 직접적으로 이 유통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이런 보강산업이나 이런 종속회사를 통해서 좀 이 건자재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좀 대구와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대구광역시 이 주택건설, 이쪽이 조금 호황으로 건자재 수요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 외형 확대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 대구, 경북, 이 통합, 신공항 이전에 의한 이 건축자재 수요도 좀 중장기적으로 더욱 이 매출에 그리고 수주잔고에 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전방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 건자재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좀 예상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시면서 간략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부 이 정치 테마가 좀 끼면서 굉장히 이 급등을 해줬고 이 시세 분출 이후에 이 하락하면서 이 몇 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 이 저점을 아주 조금씩 높이면서 우상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이 몰려있는 이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들을 뚫고 올라가는 우리가 골든크로스를 잠시 예상을 해보면서 가격적으로 손절가는 이 1150원 이탈 시 강하게 손절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우리가 좀 정치 테마보다는 이 기업에 집중했을 때 2600원 정도 목표로 잡으시고 현재 구간 이 1300원 이 부근에서 이 매수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 홈센터 홀딩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